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디톡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국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 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재미 톡각 김치 톡, 오이 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기가진이 신나는 음악 틀어줘. 영화를 추천받고 싶다면? 기가진이 액션 영화 추천해줘. 화려한 액션 영화들이에요. 말 한마디로 영화 추천에서 음악 감상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피플 테크놀로지 KT. 가입문의 100번. 우리 가족 인사돌 이야기. 혈압도 괜찮고 내시경도 괜찮고. 어? 치아 나이 35세? 우와, 우리 엄마 청춘이네. 잇몸이 좋아지긴 했나 봐.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딸. 너는 괜찮지? 잇몸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챙겨보세요. 사랑을 담은 선택 인사돌 플러스 동국제약. 표면에 실례지만 스키 타러 용평 가실래요? 표면에 실례지만 올겨울엔 선수들만 탈걸요? 우리도 선수잖아요. 용평 리조트 선수 입장. 동계축제 기간에도 용평은 문이 활짝. 썸 타는 선수도 입장 가능합니다. 스키 시즌권이 34만원. 용평 리조트. 돌려보고 비틀어 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 측면 승부사십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또 뭐로 잡으셨습니까? 얼리버드. 얼리버드.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일찍 먹는다. 중학교 때 배운 영어 교과서에 나온다. 아, 문장 바로 같은데요. 그겁니다. 네, 예. 바로 그건데요.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얼리버드는 예, 누굽니까? 사람이시고요. 아, 사람입니까? 예. 사람을 좀 일찍 일어나셔서 벌레를 잡은 게 아니고 예. 사람을 잡으신 거 아닌가? 사람을 잡 그런 이제 의혹이 좀 일고 있는 분입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을 잡았다라고 하면 회장님이나 사장님 같은 분들인데 기관장. 예. 예. 유명박 전 대통령. 네. 예. 아이 죄송하네요. 자꾸 이 MB 얘기를 자꾸 자주 하게 되는데 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미 얼리버드로 굉장히 유명했죠. 예. 그래서 새벽 1시에 잠들고 예. 5시면 기상한다. 아이고 만이나. 예. 현대건설 시절에는 5시에 출근을 했다. 예.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래가지고 예. 참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예. 아예 그냥 그 거처를 서울 시내로 옮긴 경우도 꽤 있었다. 예. 성공한 사람들을 이래 보면 진짜 잠을 얼마 안 주무시는데 우리 성공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성공했죠. 잠을 네, 별로 그렇죠. 안 주무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집권 초기였죠. 2008년 3월 달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그죠. 네, 전 예. 대통령이 얼리버드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공무원들 앞에서. 예. 공무원은 국민의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주인인 국민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하는 게 모습이 아니다. 이건 또 너무 좀 심했다. 아, 그런데 예. 그 바람에 예. 그때부터 관가에 또 얼리버드 바람이 또 쫙 불었죠. 예. 그래서 각 부처 보통 정례 업무 보고 시간이 한 9시 반 정도잖아요. 통상적으로 예. 예. 출근하고 나서 예. 30분 뒤. 예. 그런데 그때는 7시 반. 아이고. 그래서 2009년 1월 달에 그 안철식 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과로사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관가에서도 떠던 얘기가 예. 예고된 참사다. 예.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어했다.
그런 얘기. 그 이종훈 박사님은 네. 삼성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아, 삼성 얘기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임원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 6시 반까지 가야 된다면서요? 예. 옛날에 7사제 할 때는 제가 5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일산에서. 아, 예. 5시에 일어나면. 한때 얼리버 드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강제적으로 한 얼리버드였죠. 5시에 일어나서 씻고 5시 반에 통근버스 타러 나가면 5시 반에 통근버스 타서 삼성 본관에 6시 반에 도착을 하면 아침밥 먹고 7시 퇴근입니다. 네. 제가 출근입니다. 그 대신 이제 월급을 많이 준다. 뭐 이거죠? 그렇지만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등기 임원들 내 경우고요. 일반 회사원들은 뭐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었는지. 그런데 네. 이런 새벽부터 뭐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아침잠 없으신 분들 일찍 네. 일어나시면 통상적으로 운동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조간 신문을 다 보시잖아요. 예. 약간 CEO급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예. 이제 아침 방송 보고.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한 측근이 요즘에 아침 신문 읽으시고 한숨 쉴 때가 많다. 어 왜요? 뭐 자기 관련한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런 말을 이제 전해서 언론 보도를 탄 적도 있는데요. 예. 예.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이제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이 참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하셨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을 딱 하면 이제 국정원에서 올라온 예. VIP 1일 보고 예. 뭐 BH 요청 자료 이런 게 또 책상에 딱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거를 이제 쫙 보셨겠죠.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도 딱 보고. 예. 주요 활동은 뭐 추정컨대 댓글 활동이 지난 어젯밤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뭐 블랙리스트 인사 뭐 지난번에 언급하신 아무개 아무개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 하는 추정, 거죠. 예, 추정입니다. 예, 예. 아, 제가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 나갔다가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셨겠네요, 전 대통령께서.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 네. 사실 그 시간에 정규 TV 방송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5시 뭐 이때. 예, 예. 근데 라디오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국민과의 뭐 라디오 대화. 그렇죠. 노변 정담을 예. 카피 떠서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라디오가 상당히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다. 예. 특히 뭐 이제 그 CEO급이라든가 예. 또 기관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침에 보통 일찍 출근하면서 그런 방송들을 들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2009년도에 국정원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편파 방송 실태 조사 보고서를 예.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상파 뭐 그다음에 주요 그 보면 6개 방송사라 그래서 아침 프로그램들 쭉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걸 집중 좀 관실을 하고 평가도 내리고. 네. 사실은 그때 그나마 그야말로 잘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던 게 MBC의 그 손석희 시선 집중이었는데. 이 안팎의 지탄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 논리에 경도된 편파 보도로 정부 흠집내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린 보고서가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예. 제가 했던. 왜 그 웃으세요? 아니, 손석희 시사 집중에 제가 시선 나가서. 집중. 시선 네. 집중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때 예. 보고 올렸고 그걸 예. 청와대에서 받고. 예. 뭐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 비서관들이 그걸 받아서 예. 전화까지 한 거 아니에요. 예. 소위 우리 그때 이제 이야기로 손석희 라인 중에 김 누구죠? 공정거래위원장 하는 양반? 지금? 아, 지금 김상조. 김상조 교수. 말씀하세요? 예. 예. 김상조 교수 뒤에 제가 그 코너를 맡았었거든요. 아, 예. 예. 좌파들이라고. 예. 했겠네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봤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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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그룹에서도 저를 좌파 쪽 있는 사람으로 봤을 정도니까. 네. MB 측근 한 명이 수사 대상에 또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김주성 그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충복이 원세훈 전 원장이라면. 예. 이 김주성 전 실장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또 최측근입니다. 예. 예. 코롱 그룹 시절부터 쭉 아, 오랫동안. 맞아요. 함께. 이때는 MB 대통령하고 형하고 다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죠? 아, 그렇죠. 예. 예. 뭐, 또 실형을 또 사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비리로 해서. 예. 어찌됐건, 이 분을 아마 기조실에 이렇게 딱 꼽은 것 같아요. 국정원에.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 MBC 블랙, 그러니까 MB 블랙리스트에. 예. 이 기획자이자 책임자가 바로 이분이다. 아. 라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에 이제 수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켰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예, 예. 그 당시에 뭐 좌파 연예인 대응 TF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직접 만드시고 TF 그 팀장도 하시고 하셨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박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좀 달랐죠. 예.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저 국회에서 있었던 두 번의 인준 과정에서 국민의당 존재감이 좀 확연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 당이 캐스팅 보트를 친 형태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녹색 넥타이 입고 녹색 옷을 입고 나설 정도로 국민의당에게 이 앙청을 한 걸 보면 확실히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캐스팅 보트를 드러내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표결 네. 결과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한 29표, 적어도 25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25표 안팎, 네, 그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저희 오늘 아침에 의총을 할 때 또 네. 그동안에 의총을 저희가 세 번을 했는데 네. 그때 의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네. 찬성이 한 네. 찬성이 한 그 서너 표, 너다섯 표 정도 많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160표 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지금 30표 정도가 나온 계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희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당론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상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 부산고등학교 출신들이 뭐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바른당에서는 뭐 모 의원이 자해 찬성했다 이렇게 공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캐스팅 보트는 주었지만 예. 표를 조금 더 가져 찬성표가 많았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탈표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뭐 추측컨대 지금 또 시중에 이렇게 놔두는 말 중에 하나는 25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숫자 안에는 호남 의원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다. 저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문제로 인해서 호남 민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호남 의원들께서는 이번에는 좀 찬성표로 돌아선 거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번 그 김희수 후보자에 비해서 네.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적었다. 그것이 더 찬성표를 많이 가져오겠던 네.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호남표들 이런 그 우리 호남 의원들이 호남을 의식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 호남의 지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서로 우리가 김명수 후보를 찬성했다고 해서 예. 국민의당이 아, 이 잘하는구나 예. 호남에서 그러면서 지지율이 뭐 대폭 오를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많이 호남 쪽에서의 무슨 여론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많이 완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오늘 앞에서 의총을 잠깐 열으셨다고 했는데 오전에 네. 그 안철수 대표 입장 밝혀라. 우리가 항상 결정이 늦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중대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다. 적어도 공고적 당로이라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데 어떻습니까? 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민주정당의 모습으로서 의원들 각각이 헌법기관이니까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놓고 모든 일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법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묻지마로 찬성을 하고 예. 야당은 또 묻지마로 반대를 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130대 뭐 거의 130 이렇게 팽팽하게 찬반이 나누는 기계적으로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이 결정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예. 저는 그런 민주당과 또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태도가 오히려 비정상이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네. 그런 역사와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대선을 하거나 총선할 때도 역시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것을 밖으로 예. 거출을 않거든요. 원래 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헌법기관들이 자기 소신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비밀리에 하는 것이 예. 좋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무슨 안철수 대표 입장을 밝혀라 무슨 우리 당의 당론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당론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 우리 당의 의원들이 찬반을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당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들의 분포가 결국 찬반의 분포가 결국은 그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데 네. 우리 당내 찬반 분포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당론을 결정합니까? 그리고 예. 당론을 결정하려면 적어도 3분의 2 이상 정도 압도적으로 찬반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 당의 어떤 찬반의 분포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헌법 개개인,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의 의견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그 의사결정에 네.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네, 네. 무기명 비밀투표로 계속하고, 네. 그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이 네. 저희 당으로서는 매우 전략적인 것이다. 저는 예. 뭐 보통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한다고 현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온건하고 또 원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자율투표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한 행위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건 부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명수 후보를 찬성하는 것은 선이고 예. 또 반대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표결에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용호 의원께서 어느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그렇게 하시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이번에 이거를 기회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치와 관련 또는 뭐 입각 관련한 여러 가지 좀 내용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아무래도 당 대표 간의 회동도 이루어지겠죠. 다녀오시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물론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스스로 네. 자신의 지금 국회에서 의석 분포에 대해서 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네, 네. 120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마치 높은 지지율을 가지면 예. 모든 국정을 다 그 집권여당의 생각대로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예.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사실은 해왔다. 예. 그래서 이번 그 김명수 후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예.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을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뭐 이렇게 운운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만일 높은 지지도 갖고 정치한다 그러면 벌써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60% 지금 중반대로 네네. 떨어진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뭐 머지않아 50% 진입할 텐데 예. 도대체 어떻게 국전을 끌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 김명수 후보자 통과를 계기로 해서 네. 야당과 좀 소통하고 예. 또 국회의 어떤 절차를 좀 존중하고 이러면서 협치의 예. 틀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동전의 양면 같은 말씀이세요. 뭐냐면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한국의 안보 상황 그리고 민생 경제의 문제 제가 강원식 원내대변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핵과 관련된 외교 문제
이것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같이 협치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민주당의 견해를 따라가 주거나 지원을 해 주다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에서 60%로 내려오고 60에서 50으로 구름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다 돼가는데 네. 그런데 잘못하면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나름대로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이런 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끌고 가는 거고 집권 여당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 야당은 사실은 비판을 때로는 하지만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전술핵 문제다 이름 나왔었을 때 굳이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네. 저희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야당이 호소하면 언제든지 또 협조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무조건 그동안 뭐 촛불 정권이고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까 무조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고 네.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지금 위상은 야당입니다. 예. 야당은 견제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것이 그럼요. 아니라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정권 초반이니까 네. 아주 초반이니까 가능하면 협조한다는 어떤 자세를 갖지만 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비판하고 예. 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자주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이영호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